이어지는 솔루션은 시골 어르신들이 가장 고대하셨던 시간인데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 교수가 왕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불편하신 데도 많고 드신 약도 많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약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기로 합니다. 아픈 곳이 많은 만큼 약도 점점 쌓여가는데요. 여기저기서 받은 약이 너무 많다 보니 약의 종류를 구별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게 고질적 약인 거거든요. 고질적 약이구나 몰라. 뭐 여자기는 이게 고질적인가 통풍약인가 모르겠다. 먹기는 모두 무슨 약인가 몰라. 넘치는 약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특정한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시골 어르신들이 이 같은 곤경에 처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드시고 있는 약들은 뭐예요? 지금 요 이제 요새는 요은 먹습니다. 요은 배변, 요은 변비 돼서 먹고. 이거 두 개 드시고 또 어떤 약들 드세요? 이 약은 먹자면 부스예요. 이건 합쳐서 사고 왔는데 얼굴이 부스서 안 먹고. 아, 이건 먹다 말았어요? 예, 네, 요은 잘했어요. 한산을 먹고 안 먹고. 네. 우 교수는 약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데요. 근데 이거를 드시면 너무 많아요. 예. 약이 너무 많고 너무 많아서 예, 그 진통제도 지금 좀 중복돼서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아파서 함께 자꾸 이제 병원에 가게 또 딴 약을 주고 또 그 병원이 좋다 싸서 함께 또 딴 약을 주고 자꾸 그래. 약 부작용이 되게 무서워요. 예. 약 부작용이 되게 무서워요. 이 약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막 붓고 뭐 그런 붓는 것 때문에 또 어디 병원 가시면 또 거기서 다른 약을 줘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약 때문에 생기는 증상 때문에 또 약이 얹혀지고 그러면 또 부작용이 얹혀지고 그러면은 뭐 어지러지라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예, 입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약의 부작용이 새로운 약을 계속 부르는 현상을 약물 연쇄 처방이라고 하는데요. 치료는커녕 노쇠를 앞당기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막아야 하죠. 약물 연쇄 처방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환자분이 있었어요.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받았어요. 이게 콩팥 쪽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진통소염제가. 그럼 몸이 부어요. 그리고 소변량이 좀 적게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소변량이 좀 줄었다. 남자다. 그러면은 전립선에 대한 또 약을 주기가 쉬워요. 전립선 약을 좀 먹다 보면은 이게 또 약간 좀 미식거리고 이제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제를 받으러 가요. 근데 소화제 중에 이제 어떤 약, 돈페돈이라는 이제 계열의 어떤 약들은 약간 좀 몸이 떨리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과 병원을 가가지고 파키스병 약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약제가 또 구역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것 때문에 못 먹고 이제 인지 기능 떨어지고 이러면서 낙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낙상하셔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약제 부작용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약을 섭취할 때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만 드시면 우 교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약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죠. 이거랑 뭐 영양제 드시고 싶으시면은 이거랑 해서 철분제까지만 이렇게만 드세요. 이렇게만. 예, 예. 네. 아셨죠? 불필요한 약은 우리 다 버립시다. 이거 바꿀 수 있는 것도 많고. 이것도 오래돼서 안 먹어야 되겠다. 버려요. 버리시고. 이런 거 전부 오래돼서 냅둬. 오래된 거 다 버려야 돼. 크게 세 가지로 약을 정리하는데요. 처방받아서 상시 복용하는 약은 남겨두고요.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비상약은 따로 보관합니다. 설사약, 진통제 등이 여기 속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버릴 약, 중복되는 약, 오래된 약, 정체 모를 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에 아까워하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합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드신 약을 꼼꼼히 따지고 정리하기. 다들 명심하세요. 조금 눈에 띄었던 분
이장님은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아, 이분 지금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마을에 되게 기둥이시고 가장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활하시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좀 불안해 보이고요. 이장님은 당뇨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캔커피를 달고 살았는데요. 더운 여름에도 물이 아닌 캔커피로 갈증을 달랬죠. 하루에 먹는 거는 보통 대략 뭐 캔요 먹는 거는 하고 다음에는 커피는 한 5병 정도. 설상가상으로 수년째 매일 2병 이상 막걸리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마시는 막걸리, 반주로 곁들이는 막걸리가 이장님에겐 최고의 낙이었죠. 우 교수의 가정왕진, 이번엔 이장님 차례입니다. 혈당 한번 재볼까요? 네. 네, 되게 좀 잘 지내시는지. 식후 3시간이 지난 상황, 혈당을 측정해보는데요. 아이고, 엄청 높네. 호탕한 성격의 이장님도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어허, 혈당 굉장히 높거든요. 네. 250이 나왔네. 250이 나왔네. 혈당이 20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와요. 예. 기운도 없어지고 예. 약간 현기증도 좀 나고 몸에 약간 균형도 깨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3시간 이상 지났는데 250이라는 거는 뭐 진짜 300 이상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그러면은 혈관들이 못 버팁니다. 혈관들이 못 버텨가지고 이제 콩팥합병증, 눈합병증, 그리고 심장, 뇌, 혈관 합병증들이 생길 확률이 점점 올라가요. 변화를 안 주면 이거 몇 년 지나면은 혈관들이 망가집니다. 아셨죠? 그리고 운동도 좀 합시다 이제. 네, 운동도 해요 이제. 근력 운동도 하지.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근육이에요, 근육. 결국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태울 수 있는 공장,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근육이거든요. 그렇군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더더욱 뭐 교수님 말씀대로 꺼내들 건 끊고 이래가지고 몸 관리를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먹어도 됩니까? 네,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네. 이거 드셔도 됩니다.